네, 한 주간의 문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를 휩쓸었던 천만 영화들을 정리해봅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살펴보니까 총 4편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4편 중에 첫 번째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바로 이 국제시장인데 이 영화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의 삶을 통해서 한국전쟁, 그리고 뭐 파독, 광부, 월남전, 이산가족 상봉, 이렇게 한국사의 굵직굵직한 현대사 사건들을 쭉 그려주는 그런 내용이었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성세대, 아버지 세대 이런 분들이 지금 노년기에 접어든 어떤 빈곤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아직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은 그 직전 세대의 분들은 아 내가 좀 있으면 노년 빈곤에 빠질 수도 있을 텐데라는 어떤 불안감 이렇게 우리나라 기성세대의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 신세대 문화 막 치고 올라오면서 또 기성세대 무시하고 이런 것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국제시장이 아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았다. 우리가 고생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한국이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위안을 줬기 때문에 네. 기성세대의 관람 열풍이 일어나면서 이 영화가 천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부모님 손잡고 가서 같이 네. 울고 많이 나왔다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네. 생각이 나는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천만 돌파한 영화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죠. 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인데 네. 사실 외국 영화로서는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천만을 돌파한다는 그쵸. 게. 그렇죠. 아주 심하게 네. 이례적인 사건인데 예. 보통 이제 천만이라 함은 사회적인 신드롬이고 단지 영화가 재밌는 정도 수준으로는 천만 관객이라는 사태가 생길 수가 없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헐리우드 오락 영화를 보러 천만 명이나 갔다는 것은 예. 아 이제는 재미만 있으면 천만이 드는 시대구나 무슨 사회적인 큰 메시지가 없이도 재미만으로 근데 물론 이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야 헐리우드 히어로들이 서울에서 싸움판을 벌이다니 예. 이런 모습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도 물론 작용했지만 아, 앞으로는 어쩌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어떤 자극적인 재미만으로도 지금보다도 더 많은 관객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관객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 막대한 관심을 보인다면 헐리우드 제작진들도 한국 시장에 더 관심을 보일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 더욱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의 내한 그리고 또 다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제작진들의 서울 촬영 혹은 한국 스타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캐스팅 이런 일들이 내년에 아마도 더 많이 벌어지고 그게 일종의 낚시 역할을 해서 더욱 많은 관객들이 헐리우드 영화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저도 이제 서울이 배경이 됐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예. 네. 다음으로 이제 두 편의 영화가 또 뭐 쌍천만이라고 해서 예. 나왔던 영화인데 암살하고 베테랑 예. 굉장히 또 큰 인기를 끌었죠. 암살하고 베테랑이 초유의 쌍천만, 쌍끌이 동시 천만 사태. 예. 올 여름에 이제 그 일이 벌어졌는데 암살 같은 경우에 독립군의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감동을 주고 네. 그리고 이루어지지 못한 미완의 친일청산 여기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전지현 씨와 하정우 씨의 스타일리시한 코트 액션 예. 이것도 예. 시각적인 쾌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그랬죠. 이제 천만이 넘어섰고 네네. 그리고 베테랑 같은 경우에 유아인 씨가 네. 모든 그 재벌 2세 3세들의 갑질 행태를 다 모은 유사일의 가장 얄미운 캐릭터 야. 이걸 유아인 씨가 연기하면서 예. 마지막에 유아인 씨가 황정민 씨한테 얻어맞을 때 네. 천만 명의 가슴이 후련해지는 그런 사건을 이제 일들을 통해서 예. 이 천만 사태가 벌어졌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행어가 탄생했죠. 어이가 없네. 아 그렇죠. 어이가 네. 바로 이제 맷돌 돌리는 이 막대기 손잡이 이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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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껏 힘들게 돌 맷돌을 준비했는데 막대기가 없어서 맷돌을 돌리지 못하는 이 현실. 어이가 없네.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 유행어가 됐습니다. 네, 뭐 유아인 씨 정말 올해 뭐 그야말로 뭐 아인 시대라는 말까지 네. 끌어내면서 사도 뭐 그 영화까지 네. 아주 굉장한 역할을 했던 배우인데 내년에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사실 이렇게 총 이제 네 편을 살펴봤는데 네 편이면 네. 천만 관객 돌파하는 영화 네 편. 아니면 한 해 결코 적은 영화가 아니거든요. 적은 네. 수가. 그런데 이렇게 이런 영화들에 나타나는 어떤 경향이랄까요? 특징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편의 천만 영화라는 엄청난 사태 원래 일반적으로 있을 일이 아닌데 예. 이러한 사태를 만든 것은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불황이다. 네. 그러니까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 불황일수록 사람은
모험,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은 선택을 싫어하고 검증된 선택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남들이 다 보는 영화에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영화는 크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황이니까 민족주의, 애국주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서 예. 바로 암살의 민족주의, 또 국제시장의 애국주의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연평해전의 깜짝 흥행인데 그랬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민주화 시대 이후로 한국 영화에서 보기 어려웠던 북한에 대한 묘사가 연평해전에 나타났는데 네. 바로 애국주의와 함께 이게 깜짝 흥행을 했고 네. 불황이니까 복고, 네. 국제시장 그랬죠. 그리고 또 불황이기 때문에 더 커지는 흙수저들의 분노, 금수저에 대한 분노 이것이 바로 베테랑 혹은 또 암살도 친일파들이 친일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금수저를 형성한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분노가 암살에도 투영이 되고 마지막으로 내부자들의 깜짝 흥행 네. 이러한 것들도 바로 흑수저들의 분노에 의해서 흥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그런 영화가 흥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예. 네. 무엇보다 좀 동시에 또 부익부 빈익변이었다고 투자금이 많은 영화들 위주로 좀 성공을 거뒀던 한 해인데 예. 내년 한 해에는 좀 더 다양한 변화 또 시도들을 한 영화들도 함께 좀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보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